안녕하세요. 브라운과 함께하는 미국 영어. 오늘은 맛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 말고 예를 들면 delicious, sweet, salty, bitter, sour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음식의 맛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맛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은 delicious 말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tasty 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조금 어린이 같은 표현이지만 yummy 또는 yum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scrumptious 라는 단어도 맛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는 savory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전적 정의로는 full of flavor이기 때문에 그냥 맛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또는 요리 전문 용어로 달콤하지 않은 음식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식당 메뉴에 savory라고 써있으면은 디저트류가 아닌 식사류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맛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요 amazing이 있어요. amazing은 미국 사람들이 음식 맛있다고 할 때 진짜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음식 어떤지 막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좀 잘 말하고 싶은데 딱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요 그냥 oh it's amaz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음식의 질감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딱히 설명을 할 게 많이 없어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이 촉촉하다는 moist, 그리고 고기가 연하고 부드러운 거는 tender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삭하게 튀긴 베이컨 같은 거는 crisp or crispy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랭이나 생크림 같은 게 제대로 이렇게 안 만들어서 좀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익지 않은 달걀 같은 거는 runny하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질감은 아니지만 딱히 분류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좀 단백질이 풍부하고 양이 많아서 먹으면은 되게 오랫동안 배가 부른 음식들은요 healthy한 식사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부턴 맛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저한테 제일 유용했던 영어 단어는 밍밍하다 였는데요. 밍밍하다, 싱겁다는 영어로 bland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표현 중에 earthy라는 표현이 있어요. 좀 흙맛이라고 해야 되나? 버섯 같은 거에는 그 맛 자체에 조금 흙맛 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리터럴리 당근이나 감자에 그 흙 있는 껍질을 같이 이용해서 만든 음식에서는 조금 흙맛이 나잖아요. 그런 경우 earthy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현은 tart입니다. tart는 시다라는 뜻인데요. 또 시다라는 다른 말인 sour보다는 조금 더 협소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tart는 sour보다는 좀 덜 신 경우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좀 신맛 나는 맥주라던가 아니면 레모네이드 같은 조금 기분 좋게 신맛? 청량감 있게 신맛? 그렇게 좀 약하게 신 거는 tart라고 합니다. 그리고 pungent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요. pungent는 음식의 맛이 진할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된장이라던가 아니면 마늘이나 양파 팍팍 들어간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엄청 성숙한 치즈가 들어간 음식처럼 좀 그 맛과 향이 풍부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pungent 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떫은 맛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astringent라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와인을 묘사할 때 정말 유용한 표현이에요. 저는 이 astringent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는 와인이나 크랜베리 주스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 떫은 맛을 좀 설명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를 알고 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와인의 떫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감칠맛은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감칠맛은 영어로 우마미라고 합니다. 우마미는 사실 일본어인데요. 미국에서도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MSG 팍팍 들어가거나 마늘 같은 거 팍팍 들어가서 감칠맛이 풍부한 거는 우마미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오래돼서 그 오래된 맛 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스테일하다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냉동실에 좀 포장 같은 거잘안 해서 오랫동안 얼려놓으면은 그 음식에서 되게 그 냉동실 맛 나잖아요. 그렇게 냉동실에 오래 보관돼서 맛이 조금 변한 상태를 freezer burn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맛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오늘 들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좀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맛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이!